찬양하는데 제 감정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 마음이 슬퍼요. 그리고 아파요. 말씀 하나를 제가 더 읽을게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말씀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도전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터치하실 수 있습니다. 제게는 큰딸이 2월에 결혼을 했어요. 큰딸이 그러니까 90년생이에요. 90년생. 혹시 여기 90년생 손 한번 이렇게 들어주시겠어요? 네, 제 딸과 같아요. 근데 그 제 딸이 아빠를 되게 사랑해요. 아빠를 무지하게 사랑하는 걸 제가 이제 옹기장이 한참 사역을 할 때에 다섯 살로 기억해요. 그 딸 아이가 다섯 살로 기억하는데 제가 이제 그 해외 사역을 나가고 지방 투어를 다니고 그러니까 사역이 많으면 한 달에 30번을 공연 집회를 찬양 사역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뭐 집에 들어갈 일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 다섯 살 짤 딸이가 아빠가 보고 싶어서 온다고 하는 날 아빠를 기다리는데요. 다섯 살짜리가 그러니까 엄마 얘기 들어보니까 아빠가 온다고 하니까 창문 앞에 서서 다섯 시간을 꼼짝도 안 하고 아빠를 기다렸대요. 다섯 살짜리가. 전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다섯 살짜리가 되게 미안했어요. 내가 하나님 사역한다고 내 딸을 이렇게 돌보지 못하는 게 너무나 미안하기도 하고 이 순수한 딸의 아빠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큰가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런데 그 딸이 어느 날 이제 나이가 커서 여러 번 만한 나이가 돼서 자기가 뭔가 스스로 해보겠다고 집을 나갔어요. 탕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독립을 한 거죠. 독립을 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좀 독립이 이르지 않느냐? 그래서 독립하겠대요.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라 그러고 내보내면서 내내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아빠랑 딸하고 그렇게 원만한 대화를 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에게도 뭔가 약간의 불만을 갖고 나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불만은 아빠와 딸과의 의견 충돌인 거죠. 그리고 나간 거죠. 그리고 한 2년을 그렇게 나가서 사는데 어느 날 이 딸아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을 요거 얘기는 그 딸의 프라이버시 문제니까 얘기는 안 할게요. 딸이 들으면 또 그런데 어쨌든 어려운 일이 청해졌어요. 제가 신대원을 들어가서 그 2010년대 뒤늦게 신대원을 들어가서 그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제 딸도 같은 학교를 다녔어요. 학부 학생으로. 저는 대학원생이고 제 학부 학생이고 그래서 그 근처에 어디에서 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 근처에다가 두 개짜리 방을 얻어놓고 이 아이가 상당히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그 동생을 시켜서 아빠가 여기 사니까 언제든지 와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번호를 가르쳐줘. 그런데 지금 아빠랑 관계가 별로 안 좋으니까 아빠랑 부딪히는 게 별로 안 좋을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집에 없는 시간이 언제인지 가르쳐줘서 그때 와서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얘기 좀 해줘. 그리고 둘째 딸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는 며칠이 지났어요. 그런데 제가 집에 있지 않는 날인데 그날 어떻게 다 깜빡 잊고 제가 집을 들어갔어요. 근데 보니까 여자 신발이 딱 있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알죠, 누군지? 전 떨렸어요. 제 사랑하는 딸이 집에 와 있는 거예요. 보니까 피곤해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문을 멀리 열었어요. 자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표 안 나게, 딸이 모르게, 그리고 다시 문을 닫고 그러고 나와서 편지를 하나 썼어요. 그리고는 와줘서 고맙고, 그래서 너가 와서 그 기대했지만 그 네가 아빠를 이해하고 그렇게 와준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아빠도 너에게 잘못한 게 있고 너도 아빠한테 잘못한 게 있지만 그러나 이거는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가 나가는 순간부터 아빠는 너를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 나는 그때 더욱더 깨달았어. 그래서 이런 편지들을 써서 너무 고마워하는 그 마음을 전달해가지고 썼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갔어요. 연락이 없어. 그건 봤죠, 그죠? 근데 딸 또 그것을 편지를 봤지만 그러나 자기의 마음이 뭔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찬양하는데 여러분들을 보는데 그 모습이 같이 오버랩 되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많이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싹 들었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좀 위로하고 싶었어요. 그냥 이건 설교 없는 내용이에요. 정말 여러분 위로하고 싶었어요. 정말 힘들게 살고 있구나, 그리고 많이 아프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생뚱맞게 여러분이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저 힘 안 든대요? 괜찮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나 속마음은 안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 몇 가지 더 보면 그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냥 갈라디아서 한 절만 볼게요. 6장 7절을 제가 볼게요. 6장 7절부터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 똑같은 내용일 때 하나만 읽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쉬운 말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알아요. 아버지가 딸을 웬만큼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훤히 알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착각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그냥 사는 건데요. 그것을 모르니까 알게 하시려고 너희들이 지금 삶의 방식 살고 있는 그것, 그게 심는 건데 언젠간 그대로 거둘 거야. 그걸 통하여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 적어도 이 예배당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좀 딱딱하지만 교훈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윤리 철학자의 이야기인데요. 버틀러라는 철학자가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Particular impulses, 무슨 뜻인지 알죠?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개별적으로 충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반응이 어떤 일이 툭 벌어지면 각자 충동을 일으키고 반응하는 게 각자 다른데 그게 이제 가장 표피적으로 1차적으로 일어나는 우리들의 인간들의 반응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self-love, 자기를 사랑한 자기의 그 다음에 그 반대편에 있는 게 benevolence, 그래서 이타심이에요. 두 가지가 같이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연 내가 어느 쪽으로 선택해야 되나라고 결정할 때에 여러분 그 개별적인 충돌에 의하여 여러분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쪽으로 결정합니까? 이타심 쪽으로 향합니까? 말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타심, 그러니까 남을 돕는 쪽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결정적일 때는 어느 쪽으로 와요? 그죠? 자기애 쪽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양심이 뭐냐면 이 철학자의 얘기로는 그 가장 중요한 그것을 결정하는 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별적인 충동이 있고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나 아니면은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어느 정도 교회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말 때문에 누구를 도와야 될 것처럼 말을 하지만 실제 자기를 위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정직하게 결정하게 하는 역할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윤리고 윤리 철학자의 이야기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한 양심을 가지래요. 이 양심 말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선한 양심은 뭐죠? 선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으라는 얘기예요. 말은 쉽지만 제가 이야기를 먼저 던지는 이유는 스스로 자기를 속이지 맙시다. 어디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예 내 깊은 곳을 정확히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들여다봅시다. 그래서 서론의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꺼내는 겁니다. 내 마음의 양심.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렇게 들어요. 둘 중에 하나로 듣습니다. 하나는 이게 나에게 유익한가? 그죠? 아까 말했던 그 양심 차원에서 보면 그 베네볼런스인가 셀플러브인가 둘 중에 하나 쪽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말씀도. 자, 그러나 성경을 듣는 방식 중에 중요한 거 하나를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한번 볼게요. 모세의 지팡이. 여러분 기억나요? 아론의 지팡이. 아니,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말고 모세의 지팡이로 봅시다. 하나님께서 모세 나이 80에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나이지만 나이 80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야? 이게 지팡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던져 그랬어요. 던졌어요. 뭐가 됐죠? 뱀이 됐어요. 자, 이걸 정확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말씀하시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말씀을 두 번 하셔요. 인생에서. 그게 그냥 이렇게 첫째 시간, 둘째 시간 개념이 아니라 인생에서 여러분만 할 때 첫 번째 들려지는 이야기가 있고 또 여러분을 조금 넘는 상황까지 또 한 번 들려지는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근데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들려지는 첫 번째 말씀이 한 번도 들려진 적이 없다면 두 번째 얘기는 영원히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너의 손에 들고 있는 그것이 뭐냐 던지라는 거예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잡고 있는 거. 나의 인생에 있어서 이것이 성공의 척도야 아니면 이것이 나의 삶의 주춧돌이야 하고 있는 그것. 이것이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 있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던지라는 거예요. 절대 안 던져요. 말은 해요. 여기 나가면 끝이에요. 어떻게 알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나이 때. 그러면서도 내 마음 안에서는 무슨 말을 해요? 내가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겠어요. 말은 하지만 막상 삶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그걸 내가 던질 수 없는 자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던지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건 성경에 있는 바울이나 베드로나 그런 사람 얘기지 나에게는 아니야 라고 결정을 내버려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읽으면서 미혹한다고 그러죠. 다른 신이, 그 다른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들어야 될 게 뭐냐면 그걸 던져라 할 때에 던질 수 있는 것으로 들어야 돼요. 근데 그것도 못 던지니 그 던진 이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경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여러분 청년을 통하여, 저는 청년에 대한 사랑이 애틋해요. 왜냐하면 옹기장애인 한들 때도 27살부터 팀을 만들어서 젊은 나이에 그 일을 시작해서부터 그렇게 21년을 그 사역을 했고, 12년을 그 사역을 했고, 숭실대학교에서 대학생들하고 10년 교수로 사역했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대학원생들하고 그냥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가끔 저한테 이렇게 해주고 제 나이를 말하면 어 그래요 라는 얘기를 해요. 나는 항상 29 같은 착각을 일으키고 살려고 해요. 너무했죠? 제 딸이 27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다 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애틋한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지팡이는요, 모세가 나이가 80인데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에서 자기가 유일하게 자기 몸을 부추기고 의지할 수 있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상징이 지팡이에요. 자기 생에 자기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그 힘의 상징이 지팡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거 던지라는 거야. 우리는 못 던져요. 근데 모세는 많이 힘이 빠졌는지 던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던졌는데 그게 뭐였냐면 자기가 가장 신봉하고 따랐던, 추구했던 그것인데 그게 뱀이에요. 그게 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던져보지 않는 이상 그게 뱀인지 알 수가 없어요. 모세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듣는 방식이에요. 뭘 발견하는 거죠? 아하, 내가 이런 자이구나라는 걸 발견하시기 위해 첫 번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 순종이 있어야 그 다음 진리의 말씀이 들려요. 그 다음에 뭐였죠? 그 뱀을 잡아라 그래요. 여러분, 뱀을 잡을 때 어디 잡아요? 머리, 그죠? 머리 꽉 눌러야죠. 아이 징그러워, 이거 머리부터. 전 뱀 보면 무서워요. 그거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죠? 성경이 써 있어서 그런가? 뱀의 머리를 눌러야 보통 내가 보존돼요. 근데 주님은 꼬리를 잡으래요. 무슨 놈일까요? 너 죽더라도 그거 잡아. 다시 말해서 너의 삶의 방식과 네가 아는 지식과 경험과 이 모든 것들을 여기서 끝내더라도 네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 잡아봐. 다시 말하면 이게 복음과 연결되어 있는데 네가 여기서 죽음을 선포할 수 있어? 이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꼬리를 잡아요. 떨면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잡았는데 그게 다시 지팡이로 바뀌죠. 무슨 상징이죠? 홍해 바다를 가두는 지팡이로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팡이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첫 번째 내가 주고 있는 것을 놓지도 못하고 던지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스럽고 그 놀라운 일을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서, 그리고 내가 교회에 보니까 내가 나랑 성향이 같은 우리 친구들이 있으니까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뭐 이렇게 가끔 또 단기 선교도 가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로. 물론 해야 돼요. 그것도 소중하죠. 똑같은 사건이 또 있어요. 뭐죠? 그 손 집어넣어라. 또 첫 번째 말씀이 선포됩니다. 집어넣죠? 꺼냈더니 뭐가 됐어요? 문둥병이에요. 이게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내가 비춰진 나의 모습이에요. 음란하고 쇼핑이라면 뒤집어지고, 그리고 웃는 거 보니까 동감이 되는 얘기예요. 제 얘기예요. 여러분 시대 때 살았던 제 아내의 얘기였어. 제 아내는 쇼핑, 저는 음란. 이게 남자와 여자잖아요. 여러분, 숨기면 안 돼요. 스스로 자기를 속이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그 숨은 사람을
온전한 심령으로 온유함으로 다루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그 손 문둥병이에요. 영적 문둥병이에요. 누구도 관심 없어요. 누구에게도 영향을 줄 수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런데 두 번째 말씀이 선포되죠. 아, 나는 영적 문둥병자구나. 그런데 뭐래요? 그 손 다시 집어넣어봐라.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자기 실체를 발견하고 집어넣는데 깨끗해졌어요. 그죠? 그 손이 뭐예요? 그 거룩한 손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자들의 삶은 다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리는 온전히 자기를 위하여 삶을 이끌어갑니다.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해요? 우리 결혼 안 한 자매들은 나의 이상적인 남편? 우리 형제님들은 직장과 그리고 아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 제가 너무 여러분을 이렇게 밑으로 끌어내린 건 아닌가 걱정이 되지만 그러나 실체가 그렇기 때문에 얘기할게요. 기도는 하세요. 이게 불편하다면 죄송해요. 진짜 기도하세요. 안 하잖아요. 말씀 보세요. 안 보잖아요. 본다고요? 그래요? 그러면 일주일에 6일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일 말씀 보세요. 그런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할까요? 불편하죠. 안 할게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아시죠?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안다고 또 제가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를 맺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사랑해서 그래요. 그리고 한 번 전하는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제가 여기 온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말씀 몇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8절에 보면 이거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오늘 주제 제목에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어떤 것도 형상 만들 우상 만들지 말라 이 얘기예요. 이걸 그냥 급진적으로 진도 나가볼게요. 설명이 근데 시간이 우리가 제약이 있으니까. 뭐냐면 여러분 이게 끝까지 가면 어디까지 가냐면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것마저도 아주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앞에 뭐가 붙으면 자기를 위하여 가면 그래요. 그럼 그것도 우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도 내가 하나님 나를 위하여 하나님 계셔주세요 하면 그 하나님마저도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도 제목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지 진짜 하나님으로 섬기는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번 직장 꼭 성사되게 해주세요. 미안하니까 제가 주님께 봉사 많이 할게요. 그리고 첫 월급은 꼭 주님께 드리고 11조 꼭 할게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뜨거워. 이유는 뭐죠? 주님에 대한 헌신이에요? 뭐예요? 직장 들어가고 싶은 갈망이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뭔가 들어달라는 얘기잖아요. 극단적인 얘기 하나 더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들어주시기로 여기에 와야 된다면 올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아도 이 세상의 문제 해결해주고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어디 지위에 높이 올라가는 거 그거 시켜주려면 예수님 안 와도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어요? 그럼 그 문제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내가 뭔가 조금 높은 데 올라가면 마치 내가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뭔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온 것처럼 자기의 그 마음에 숨은 사람을 숨겨놓고 그 자기 영적 문둥병은 아예 발견도 못하고 내 지팡이는 뱀인데 그거는 발견도 못하고 그냥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심판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겁주려는 게 아니라 그냥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 서서 죄가 하나도 없는 자 외에는 다 심판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음란한 거, 이거는요 아주 저급한 죄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급하다기보다 아주 수준, 그거는 거론도 하지도, 천국에서는요 음란한 거 이런 거는요 그 죄라고 취급도 안 해요. 그걸 갖고 죄라고 얘기해? 근데 우리는 그거 갖고도 끙끙거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형편없으면, 얼마나 지금 뭔가 속아서 하고 있으면 그냥 그돈 문제, 여자 문제, 그 쇼핑 문제, 이 문제 해결을 못하고 쩔쩔거리면서 주님 잘못했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죄는 뭐냐면, 그것도 무슨 죄의 열매이지만 진짜 죄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신명기 이 말씀은 십계명의 첫 계명인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 우상으로 두지 말라. 여러분 여기 예배하러 왔죠? 예배하잖아요, 주님을. 그죠? 그러니까 온전히 주님만 예배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주인이라고 인정하니까. 근데 정말 주인이에요? 여러분 삶에? 나름대로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깊이와 넓이만큼 주인이라는 걸 인정할게요. 근데 말씀에 비춰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많이 알아요. 신명기 17장 10절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았던 사람들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구체적으로 볼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음란이죠?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나를 위하여 뭐해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네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어느 정도 벌었으면 좀 뭔가 만족이 된 것 같고, 근데 그거 하래요 하지 말래요. 그것을 자기를 위하여 우리는 하는데 주님은 그게 너를 위하여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쭉쭉쭉 얘기하는데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여기서 보면 이 사울이 왕이 됐는데도 만족 못하고 계속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뭐죠? 권력을 확장하고 명예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왕인데. 다시 말하면 이방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인데도 여전히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1절 압살롬, 발음이 좀 한국말은 가끔 이게 욕인지 사람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가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앞세우고, 뭐예요? 군사정치예요. 권력, 명예, 돈, 이걸 다 뭐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이거 필요하죠? 갖고 싶죠? 제가 여러분 만날 때 기도했던 게 있어요. 아주 순수하게 아무것도 모를 때. 아,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 똑같은 이런 기도할 거예요. 제가 주님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본이 되는, 그래서 정말 무엇인지 탁월하고,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성실하고 꼭 훌륭하게 자라서 주님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세요. 그 자리에 서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계속 건드리는 거야. 절대로 주님 저 안 드러날게요. 근데 계속 내 힘이 들어가. 절대로 안 그럴게요. 절대로. 이게 몇 번 반복하면 무슨 뜻이에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절대로 주님. 아니에요. 정말 절대로 아니에요. 주님. 제가 그 자리에 가고 싶은 건 주님 왜 그러세요? 절대로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했어.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진짜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하여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난 게 아니다 라고 경고합니다. 호세아 8장 4절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 금 이것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그죠? 다 귀에 뚫어보시는 거예요. 다 아셔요. 다 들통이 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면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진리예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요, 괜찮아요. 이거 한번 가져보세요.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 끝에 가서 이게 나의 만족이 아닌 것 같아 라는 것만 깨달으시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런데 그 이전에 먼저 이것이 아니었구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다면 조금 더 좋겠어요.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 그렇게 기록해요. 이런 자들이 그런 자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자기를 위한 게 뭔지가 성경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에 보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다르게 들릴 거예요.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또 나오죠.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 돈도 구하지 아니하며 앞이랑 다르죠?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지혜는 히브리어로 레브쇼메아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랑은 완전히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이 레브쇼메아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지혜와 같지 않아요. 지혜는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제가 여러분에게 물었잖아요. 매일 말씀 보세요. 이거 물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게 지혜예요. 그리고 지혜와 지식, 지식은 비나라는 말인데 그 비는 게 아니라 그 비나인데 근데 그 비나는 무슨 뜻이냐면 통찰력,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누군가가 구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요? 자기를 위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자를 통하여 여러분이 속한 가정, 직장, 기업, 나라, 이 땅을 주님의 나라로 다스려가게 할 것입니다. 에스라 6장 20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여기도 자기를 위하여 등장합니다. 유월절 양을 잡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자기를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것과 또 하나는 자기를 위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는. 그러니까 진짜 나를 위한 게 뭐냐면 내 마음, 내 영이 새롭게 날마다 정결하게 내 몸이 깨끗하게, 그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계속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거야. 그게 나를 위한 거야. 그걸 쉬운 말로, 쉬운가 모르겠네, 경건과 장신대 표어가 경건과 학문이거든요. 지혜와 지식,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지혜와 지식, 그죠? 그걸로 분별하겠다라는 그 학문, 배워보자 하는, 신학교라면 학문이고,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겠다고는 분별력한테, 그것과 그래 경건은 뭐예요? 이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시편 4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보면 그동안은 우리 인간들이 자기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이야기가 다뤄졌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을 하셔요. 아니, 그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다고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을 하실까? 그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들을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너희 스스로 지혜와 지식과 그 정결함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사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의 결정체는 뭘까요? 바로 이 청년 예배예요. 그런 자들이 앉아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시작한 시간을 까먹었어요.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그죠? 예. 제가 시간을 봤어야 되는데 못 봤어요. 근데 보니까 끝나야 될 시간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냥 결론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저는 여러 군데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또 북한 선교. 그래서 이제 저쪽 연천 쪽에 이렇게 조그만 교회, 시골 교회들 가서 거기 있는 아주 정말 북한 선교에 관심 있는 목사님들하고 조그만 교회인데 교제도 하고. 그러다가 그 목사님하고 교제하다가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툭 했어요. 자기가 아는 분인데 선교사인데 북한에 선교하러 들어갔다가, 그게 사실은 저기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그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을 통하여 북한으로 들어가서 뚝뚝뚝 해가지고 평양까지 내려왔어요. 안 잡히고. 그죠? 주님의 은혜죠? 그런데 평양에서 잡혔어요. 그런데 북한 평양에서 그들이 신문하고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느냐 아주 고문을 하고 신문을 하니까 선교사가, 선교사는요 가서 죽고 오겠다고 하는 게 선교사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아프게 살아보겠다고, 내가 여기 어떻게 올라온 이야기를, 너무 힘들었겠죠 몸이. 그래서 다 털어놨어요. 그 초소를 여러 군데 지나오는 동안 거기에, 물론 북한 사람이지만 그 지켰던 모든 초소원들은 다 숙청당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서 여기까지 오게 한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몇 명이 죽냐면 300명이 죽어요. 300명을 살려도 부족한 게 선교사인데 이 선교사가 자기가 살아보겠다고 거기 왜 평양에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정체성과 마음의 결정과 이 영혼에 대한 어떤 분명한 것들이 정리 안 되면 우리는 나 살겠다고 다 죽이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이 나 살겠다고 날뛰면 이 교회도 죽을 수 있어요. 주님의 피로 산 이 교회, 그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가 있는 이 교회, 나만 살겠다고 뻗은거리는 나를 위하여 그래 내가 너 살려줄게 하고 비참히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신 그것으로 세워진 교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오늘 얘기합니다. 진정한 자기를 위한 게 무엇인가. 더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들려진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마음에 심으세요. 마귀는요,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을 뺏어가요. 근데 누가 뺏어가요? 여러분이 여전히 자기를 위하여 갖고 있었던 그것을 향하여 갈 때 그 말씀은 뺏기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요?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을 택하기로 결정했던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이 계시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리고 특별히 제가 어제와 그제도 계속 얘기했지만 여러분 청년들이 이 싱가포르 한인교회 정말 중요한 미래인데, 물론 오래 안 있고 갈 사람도 많겠지만 어디를 가든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한 30초 같이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나는 나를 위하여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 앞에 진지하게 자기의 부끄러움들을 주님 이제 한 번 더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한 30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자기를 위함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고 나를 위한 인생임을 선포하고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청년들,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결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노라, 순종하겠노라 다짐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